자, 본다. 70-2번이고, 저번에 했던 거, 기억력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다 까먹었지? 좋아요. 자, 간단히 말해보자. 첫 번째, 1번. A번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보세요. 자, 이런 것들은 뭐야? 전부 다 더를? 더를? 붙이지 않는다. 안 붙인다. 뭐, 일반적으로 음악. 음악이 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는데, 뮤직, 통틀어서 이런, 이런 일반적인 것들. 뭐, meat, 고기도 여러 고기를 다 합친 거지. 뭐, life, 인생, water, 시험, exams, 신문, newspapers. 자, 이런 거.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종합적으로 부를 적에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또는 저런 물이나 인생이나 이런 것들. 뭐, 물이 특정한 물이 아니잖아. 그지? 물은 몸에 좋다. 이때 물은 무슨 말이야? 그냥 전반적인 물이야. 어떤 물이든지, 그지? 그런 거야. 자, 이게 설명하시오고. 그 다음에. 1번이 뭐 설명? A 설명. 그 다음에 이런 과목들. 자, 이 과목들. English, Physics, Chemistry, 영어,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 Geography, 지리학, Biology, 생물학,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읽었든 말하고, 덜을 쓰는지 안 쓰는지 설명하세요. 자, 이런 과목들도 다 덜을 안 쓴다. 그 다음에 테니스, 스키잉, 이런 것도 뭐야? 스포츠도 안 쓴다. 3번 설명하세요. 설명하세요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자, 그 다음에. 자, flowers가 맞을까? The flowers가 맞을까?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뭐야? 전반적으로 말하는 거야, 그지? flowers, 꽃, 다! weather, 날씨, fish, history, 전반적인 건데 오른쪽에는 다 더가 붙었어. 왜냐하면 특별하니까. The flowers are beautiful. 이때는 이 가든에 있는 그 꽃들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날씨가 오늘은 좋지 않다는데 이때 날씨는 뭐야? 오늘의 날씨인가? 그 다음에 fish인데 더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있다. 왜? 이때 fish는 무슨 fish야? 그냥 물고기, 뭐 생선,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We had a great meal last night. 지난밤에 meal, 식사를 맛있게 먹었대. 와, 그때 그 생선, 생선이 맛있더래. 그래서 특별하게 어제 먹었던 거에 올라온 특별한 그 생선이니까 이게 the fish래. 역사도 원래 안 붙이는데 너의 나라의 역사잖아. 그리 the history of your country 이렇게 특정할 때는 된다. 자, 왼쪽 오른쪽 설명 하세요가 B. 예를 들어가면서. 자, 그런 거 배웠고 요까지가 끝이었나? 자, 맞았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봅니다. 자, 일단은 맨 위에 네모칸에 있는 거 읽었듯 Big cities, computer games 읽어봐. Exams, jazz, parties, 네모칸 안에 있는 거를 읽는 거죠. Chocolate, dogs, housework, museums, tennis. 다 할 거고 이건 박물관이야. 이건 집안일, 시험, 재즈고 파티고 이건 대도시 이런 뜻이야.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쓸까 하는 거지. 자, 더를 쓸까? 안 쓸까?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표현들에 붙이라는 거지. 자, 하나씩만 골라보자. I like 그 다음에 붙일 거 뭐 붙이면 될까? I like chocolate. 초콜릿 좋아하면은 chocolate. 초콜릿. 아무 초콜릿이나 전체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런 것들 안 붙여. I don't like. 안 좋아한다 해보자. I don't like. 초콜릿. I don't like chocolate. I don't like. Computer games. 뻥친다, 인마. 그지? 전반적인 게임이니까 더 안 붙이는 거야. 자, I hate 해보자. 싫어하는 거야. I hate tennis. 운동이니까 안 붙여. I hate dogs. 뭐 이렇게도. 그지? 자, 좀 전에 선생님 말한 거 읽고 뜻 채점하고 새 책으로 시험 보기. 자, 문제는 항상 시험 보기 이런 것. 오늘 한 문제들은 오늘 꼭 시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거 보자. 이건 뭐 하라는 거야?
Are you interested in these things? Interested in? 관심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들인데 여섯 개. 자, 7번. 자, 여섯 개 읽고 뜻. I'm very interested. 완전 관심 있다. 좋아한다 이 말이야. I know a lot about. 엄청 많이 안다. 잘 안다. 이 밑에는 관심 없다야. 이건 a little 하니까 조금밖에 모른다야. I don't know much. I don't know much 하니까 이건 안다 모른다. 안다. Not much니까 뭐야? 모른다. 많이 알지는 못한다야. 아니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거는 I don't know anything. Any 하고 not이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몰라. 1도 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집어넣어 보는데 왼쪽에 일단은 요거 읽고 뜻이 8번이 되겠네. History, politics, sports, art, 뭐 이거 astronomy, economics 이렇게 천문학, 경제학, 미술, 스포츠, 정치학, 역사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해볼까?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 다 학문이니까 덜을 붙여야 되겠다 안 붙여야겠다. 학문. 어? 학문은 붙여 안 붙여 덜을? 일반적으로 나는 뭐 미술을 좋아한다, 영어를 좋아한다, 천문학을 좋아한다 이런 건 뭐야? 특별해? 그 학문 전체적인 거잖아. 학문에는 덜을 안 붙이는 거잖아. 앞에서 배웠잖아. 자 하나씩 골라서 해보자. 자, 요거 해볼까? I don't know much about. I don't know much. I don't know much. 많이 몰라? About astronomy. 천문학 모르잖아. I don't know much about economics. 경제학도 잘 모르지. 뭐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자, 정치는 1도 모른다 해볼까? Politics. I don't know anything about politics. I don't know anything about politics. 자, 9번. 좀 전에 거 읽고 뜻. 이게 3번까지 있나? 4번도 있나? 3번까지. 자, 오케이. 자, 이제는 덜을 쓰냐 안 쓰느냐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 자. 자, 이거는 왜 덜을 안 썼다? 썼다 안 썼다? Football. Football. 왜 안 썼어? 스포츠잖아. 운동, 스포츠. 그렇지? 자, 10번. 저런 것들 다섯 개만 만들어 보세요. 뭐 사커, 더 사커가 아니라 베이스볼도 더 베이스볼이 아니지. 이런 운동. 테니스. 테니스도 있지. 자, 이거는 덜을 쓸까 안 쓸까? 키구 영어로 뭐죠? 다치버. 자, 다치가 이렇게 획 피하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팍 던지면 죽었어. 내가 피 피하다. 팍 던지면 죽었어. 팍 던지면 죽었어. 피구 왕 윤쌤 이런 말 못 들어봤나? 동키 아니에요? 피구하는 동키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었어. 피구 대회가 열렸어. 학생과 선생님들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다 죽었고 나만 살았고 상대편에는 학생들이 18명 정도가 살아있지. 그래서 1대 18로 피구 게임이 계속되는데. 뉴스 찾아볼게요. 어떻게 됐을까? 그때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지. 18대 1이었단 말이야. 당연히 누가 이겼겠다? 예측대로 됐어. 나 바로 죽었다고. 바로 죽었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그지? 내가 나는 기술이 있더라 할지라도 18대 1 어떻게 감당했어? 그래가지고 대신 나를 맞춘 새끼는 그다음부터 숙제가 엄청 많아졌지. 네가 맞췄냐?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숙제를. 그다음에 이제 피구 대회가 열리는 날 어느 누구도 나를 맞출 수가 없는 거야. 눈치가 빠르고 똑똑한 거지, 그지? 실수로 맞췄다가 종 치는 거지 또. 자, 그 숙제 많이 한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자, 쌤 아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지? 아, 또 2위, 모르지. 2위, 카이스트, 2위. 카이스트를 갔는데. 그게 외우기 힘들다고. 카이스트. 카이스트 알아? 그 쌤이 그 우리 저 우리나라에서 이비 학교 서울대 선생님이 그 우리나라 이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그 좋다고 평가. 오 거기서 몇 등 났어? 2등. 그렇지.
보통 서울대도 가든 갈 수는 있는데 여기가 서울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과가 있어. 제일 밑에는 무슨 과가 있을까? 뭐 이상한 무슨 역사학 뭐 인문계니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미술 역사 이런 거는 좀 공부 못 해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중간에는 무슨 원자력과 무슨 천문학과 이런 거야. 근데 이 꼭대기 서울대에서 제일 높은 쪽에 속하는 게 뭐가 있겠어? 뭐 의대, 법대, 경영대 이과 같으면은 뭐 전기, 전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되게 높아. 아, 맞아.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는 카이스트가 이렇게 있어. 이만큼 낮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카이스트에서 제일 잘하는 이런 쪽은 전기, 전자나 이런 것들은 이 학교에서는 제일 높은데 여기는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예를 들면은 자, 내 성적이 서울대에서 이렇게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원자력을 할 거야? 아니면은 카이스트 들어가서 전기, 전자를 할 거야? 막 구글 같은 거나 프로그램 뭐. 카이스트. 선택을 해야 돼. 그지? 예, 그럴 때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한 거지. 자, 아무튼. 자, 또 가보자. 자, 그래서 여기는 덜을 쓴다, 안 쓴다? 쓴다 안 쓴다? 일단 요거 하나는 커트해야 되겠다. 자, 이래서 요거는 하나를 더 찍을 건데 10번이고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그리고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험 봐야 되고